우리 이슬픈바 함께 자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봉지가 뭐고 봉지가 무식하죠. 쇼핑백.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반응이 더 좋다. 안녕하세요. 맨날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그래도 다 새로운 분들도 많으시네. 저 보신 분 별로 안 돼. 어머 고마워요. 손 들어줘서 시집이나 한번 두 번 더 갔다 오시고. 어 감사해라. 어 더우시죠? 우린 죽어요. 나 목구멍이 좀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불러볼까요?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중간 거 부를까? 느린 거 부를까? 빠른 거 부를까요? 네? 빠르고 신난 거. 아, 빠르고 신난 거 좋았어. 빠르고 신난 거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죄 없어요. 여보세요? 당신은 죄 없어요. 그거 한번 하고. 아, 엄마들이 좋아하는 사랑아, 사랑님. 예? 아가씨! 사랑... 일로 오시오, 일로 오시오, 일로. 왜라? 아가씨예요? 나 아가씨 아니에요, 할머니예요. 어머나, 세상에. 눈 죽었다, 뭐 했는지 돈 가진 거냐? 자. 당신은 이제 오세요. 차려!
뭐 좋아라, 뭐 좋아라. 한 잔에 하나 주세요. 그거 하고 우리 여성 3인방, 예, 개미하고 초심이하고 저하고 3인방이 장구를 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청춘 언니가 허리를 조금 다쳐서 언니를 좀 놀게 만들어. 아니 너가 네가 이뻐서 오늘 옷이 많이 튀어. 안 돼, 내가 튀어야 돼. 어, 그래. 자, 준비됐으면 한 잔에 나오시오 얼른. 한 잔에 왜 들어가냐. 한 잔에 한다니까.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한 잔에 렛츠 고! 가자! 주라. 오빠, 오빠, 야, 빨리 꺼내라. 나 공인해야 된다. 아, 지금 안 주려면서 대답만 껐다껐다 하고 있어. 자, 장구 세 개. 오빠, 오빠, 오빠. 세상님. 아유, 엄마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유. 야, 장구 세 명. 어, 내꺼 개미. 초심이까? 이슬아! 어? 주문아, 어, 엄마, 아버지 두 개 줬으니 아무 데나 만지면 안 될까요? 아니, 갑네? 아니, 나 이상하게 만 원이 넘어가면 그냥 막 들고 싶어. 아유, 근다고 또 만지면 진짜 그거는 그 나쁜 놈이고, 예, 마음만 잡아야지, 그지? 예, 참. 아유, 나 열심히 살라고 농돈도 주시고, 예. 세 명의 조심히 넌 나와. 아야야야야, 개미. 청춘아니는 허리가 아파서. 아니야, 들어가 집구석으로. 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아픈 걸 못 봐. 안 났어. 오늘 저녁에 또 마약 맞으려고 하지. 근데 어깨가 많이 안 좋아. 허리가. 우리 식구들이 아프면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 집구석에서 막내기 때문에요. 예, 나 혼자만 놀아야 돼요. 예, 준비되시면은 우리, 예? 어디 아프면? 아니야, 가슴 아플 때는 그거 안 발라도 돼요. 어? 가슴 아프냐면 뭐 바르냐면 남자를 먹으면 돼요. 남자를. 참, 나한테 뭘 바래. 아유, 우리 신나게 한번 칠 테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힘내라고 박수와 함성만 주면 되네요. 괜찮죠? 예? 에마리오! 괜찮아요? 그러면 레츠 한번 고 한번 해주세요. 아셨죠? 자, 레츠 가자. 가버리냐? 한번 잡아당겨 보자. 아, 가발 아니네. 어때요? 볼만해요? 한번 더 할까? 내려서 두고. 어? 하늘로 날아갔다고? 그래, 한번 더 갑시다. 여러분들 박수도 해.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땅 뻔뻔히 하고 보이 안 보여? 보이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즐겁게 해준 년이요. 내 이름이 누구? 그렇지! 이슬이요. 얼마나 이뻐 귀엽소. 아이고, 잘 노네. 한 번 더 갑시다. 한 번 더 가고. 내가 혼자 부부 치든가 장구 치든가 할 테니까. 자, 한 번 더 줄 테니까 이제 그거 주지 마시오. 웬만하면 생일 칠 때는 아시겠지라. 그, 치료를 주든가. 어, 아리랑 목동을 주든가.
광대를 주든가 오장표를 주든가 그걸 주시오.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 아시죠? 자, 다 같이 레스. 에이, 그래갖고 힘 빠져 우지한다요. 응, 다 같이 레스. 나서 숨을 쉬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지랄하고 죽어요. 다 이제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박수 한번 주시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우리 엄마가 물건 팔으라고 그랬어. 야 물건 갖고 오시오. 어머 비누가 주세요. 어머 고마워요 언니. 아 세상에. 아유 가다가 꼭 선풍기 한번 당하시오 장동건한테. 어머 어머 세상에. 아 감사합니다. 언니도 마찬가지로 장동건한테 한번 선풍기 한번 당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비누, 상어버섯, 상어비누, 핸드비누 저기 다가고 가기만 해봐. 내가 가 쫓아가고 조금씩 다 물어 뜯어볼라게. 이때 그 공원 열심히 보다가 도망한 인간들 진짜 사회생활 잘못하고요. 내가 이렇게 딸내미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말은 아까워? 안 아깝잖아. 맞죠? 그럼 나는 여기 독립분들은 다 알아. 마음씨가 착해. 다 들고 있어. 들고 있는데도 날마다 와 사. 이게 여기 동네 안 사신 분들은 좀 사갖고 써봐요. 저는 홍보밖에 안 하네. 자, 한번 할게요. 예. 네. 요즘 한참 철이 씨가 뜨시는데, 곧 있으면 우리 철이 씨가, 철이 가수분이 오십니다. 여기, 도구해수장에 가수 군사랑을 부르신 분이 오셔요. 그건 언제 온다 말 안 해줄 거예요. 왠줄 알아? 궁금한 미쳐보라고. 예. 나는 그래요. 네. 그러면 맨날 올 거 아니야. 오늘 오겠지. 오늘 오겠지. 이럴 거 아니야. 자, 한번 갑시다. 군사랑아. 여자 개 두 개 내려서. 가자! 으시고! 올려!
언니 고마워 개미야. 역시 너밖에 없다. 어. 하트는 지구석에서 줘. 나, 어? 맞아. 내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살 빼라고. 나같이 그래도 어? 다섯 개만 먹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뒷구멍에서 음식이 나오고 참으로 좋네. 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예,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제가 혼자 북도 치고 그러는데 제가 북친 거 보신 분 손 번쩍! 맞네. 어, 북은 2부 공연 따겠습니다. 야, 이따가 새벽 2시에 자 우리 누가 나오실 거예요? 여보세요? 나영희 씨 나올 거예요? 어머 우리 가수 나오네. 야 나오지 마. 오늘 특별이다. 어? 오늘 특별히 나영이 내보내준다. 진짜? 왜냐면 너무나 많이 기다려서 미안하고 고마워서 우리 단장님이 순번 바꿨어. 나영이 내보내주라고. 좋아? 나 만 원만 줘. 네, 농담이고. 나는 500원만 주시오. 어, 너무 즐거우시다고 단장님이 기다리신 분들한테 보답으로 다 나영이 가수 먼저 보내드리래요. 자, 저희는 사과나무 허리수 공연단에서 귀엽고 깜찍하고 이쁜 이슬이었습니다. 이슬이가 최선을 다해서 요번 말까지 진짜 열심히 8월달까지 열심히 엄마들하고 재밌게 놀아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쭉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슬이 군바였습니다. 촬영 경기.